육다육TV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은 택배를 언박싱 합니다. 제가 주문한 화분이 왔어요. 이비지의 다육아트님이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. 그래서 주문을 했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예쁜 선물을 보내셨네요. 너무 이쁘네요. 우리 치치 닮았어요. 치치. 치치네요. 그리고 석류도 또 보내주셨어요. 석류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지난번에도 보냈는데 또 먹네요.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그리고 화분 언박싱 할까요? 자. 너무 이쁘죠? 솜씨가 너무 좋아요. 그림도 잘 그리고 만드는 것도 잘하고 유튜브도 잘하고 이렇게 이게 루디아 화분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래요. 그래서 가격은 조금 있어요. 그림을 이렇게 이쁘게 그려줬어요. 해바라기 복이 들어온대잖아요. 와, 여기 나비도 있어요. 이렇게 아 이쁘게 여기 보석도 달린 것 같나? 아니구나. 보석 달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? 아유, 솜씨가 진짜 대단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? 찐이야, 찐. 찐찐찐찐이야. 찐찐찐찐찐이야. 하나 더 언박싱. 석류 먹고 건강하게 유튜브를 열심히 찍어 볼게요. 여기다가 뭘 심으려고 한게 아니라 작품으로 리비즈님의 작품을 갖고 싶어서 그려달라고 했어요. 자, 이걸 치우고 제가 보자기를 깔았어요. 달라요. 이렇게 세트 너무 이쁘죠?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? 이렇게 이쁜 화분을 그려달라고 하실 분은 리비즈의 다육아트 유튜버 채널로 가시면 됩니다. 리비즈님 너무 수고 많았어요. 그리느라고 밥도 못 먹고 그랬죠? 너무너무 고마워요. 그리느라 고생했어요.
사랑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 하트, 하트야. 하트, 하트야.